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해요. 나 나와? 응. 안녕. 여기는 지금 뮤직뱅크 대기실입니다 여러분. 먹방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했습니다. 제가 먹을 샐러드는 닭가슴살 샐러드고요. 현미밥을 추가했습니다. 스리라차 소스에 닭가슴살을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나 언니가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먹을까? 근데 요즘 샐러드만 먹어요 진짜로. 대신 빵을 두 배로 먹고 있습니다. 아 2차 들어갑니다. 칙칙폭폭. 순은 어떻게 밥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사람 참 단순하죠? 인생도 단순하고. 근덕이도 샤키랑 같이 밥 먹는 더. 제가 요즘 여러분 아보카도에 빠져있어. 스리라차가 매워. 맞아 스리라차 매워요 언니. 사라 언니가 매운 걸 잘 못 먹더라고요. 저는 라차를 못 먹겠어요. 너무 부어요. 진짜 원래 잘 안 붓는 스타일이거든요. 맛있겠다. 사람은 배고프면 안 돼. 배고프면 성질도 버려요 여러분. 버섯 미쳤어! 사라 언니가 연습생 때 맨날 이렇게 볶아먹던 그게 생각이 나요. 그것도 제가 맨날 뺏어 먹어요. 그거 먹고 살이 안 빠졌어요. 근데 언니 그 심각하게 간이 너무 맛있게 잘 돼 있었어. 나 하다하다 젓가락도 부러지네. 야 버섯이 맛있네. 애용하자 이거. 너무 맛있다. 한 번 더 해줘. 안녕하세요 우쭈. 쫄고 앉아서 밥 먹는 거 왜 이렇게 웃겨? 되게 맛있는 건강한 샐러드 꼬치도 있고요. 토마토 팬분들이 저 병아리 콩 닮았다고 꿈에 그러시더라고요. 양파 아주 골고루 먹고 있습니다. 또 맛있게 먹고 상단과 엔딩과 팬사인회까지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스타트리언은 은서입니다. 오늘은 우정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 올 화이트 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제가 머리를 묶었어요. 오늘 다행히 또 비가 오질 않아요. 한옥 응원하러 와주는 우정들이 좀 더 수월하게 물음표? 우산 갖고 있으면서 출석 체크할까봐 걱정했거든요. 오늘 자칫 잘못 보면은 그 컴팩쇼 할머니가 왔다라고 할 것 같은데 컴팩쇼 할머니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은 포세이돈이라고요 여러분. 할머니는 조금 더 엘레강스하다고요. 아셨죠?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멤버! 스마트 코치입니다. 어떤 거? 오늘은 엄중 핫방 라인인데요. 밝은색 렌즈를 잘 안 끼는데 한번 껴봤어요. 맨날 똑같은 렌즈만 끼니까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제발 렌즈 좀 다른 거 껴보라며 렌즈를 주셨어요. 어때요? 예쁜가요? 또 브라운 렌즈를 많이 끼는데 옷이 화이트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스마트인가? 오늘 산옥도 화이트 우정들이 엄청 많이 와 있겠죠? 감사합니다. 뭔가 아쉬웠어요. 금방 해버려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잘했나? 은서가 이거 붙이고 어때요? 여러분 저 오늘 처음으로 앤뉴 잡혔어요. 앤뉴를? 축하합니다. 드디어 앤뉴했어요.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둘 셋 왔어. 안녕. 오늘은 쇼 음악 중심. 오늘의 헤어 메이크업 의상은 저희 뮤비에서 나왔던 화이트 차. 머리는 이렇게 포니테일로 이렇게 약간 힙하면서도 귀엽게 나왔습니다. 메이크업은 이렇게 블링블링. 오늘의 액시 배가 고파요. 밥을 먹어야 하는데 뭘 먹지? 저희가 상암에 오면 항상 코코카레를 먹거든요. 코코카레 먹을 거죠? 먹을 거냐고! 안 들어가네요. 네 코코카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7년째 먹어도 질리지 않는 코코카레. 왜냐면 우리는 코가 크니까. 우린 호주소녀니까. 안녕 여러분 이따 만나요. 안녕. 산옥을 끝냈어요. 지금 시간은 2시예요. 점심을 뭐 먹을까 하다가 사실 저는 카레가 먹고 싶었는데 설아 언니가 샐러드 먹자고 그래서 술 먹기로 했어요. 여기는 음악 중심 첫 주차 대기실. 저희는 산옥과 카메라 리허설을
아 진짜 예쁘게 나온다. 하고 이제 생방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주 치고 좀 잘 수 있는 스케줄이라 힘들진 않아요. 첫주 비하인드에서 피곤한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어제 몇 시에 잤더라? 너 어제 잤어? 응, 나 어제 2시 반쯤 자서 오늘 8시 반에 일어났어. 게임 몇 판 하고 잤어. 대신 내일이 좀 힘들어. 인기가요, 산옥이 일러서. 그래도 월요일은 스케줄이 조금 널널해서 괜찮습니다. 야! 너 나랑 같이 카레 먹을 거야? 어제 카레 먹었어. 샐러드 카레 먹는 거 같은데? 아니야, 샐러드 팬도 있어. 능이백스 먹을까? 뼈해장 먹을까? 솔직히 마라탕 먹고 싶어. 그럼 너 마라탕 시켜. 나랑 카레 나눠. 카레? 콕콕 카레. 콕콕콕. 콕콕 카레. 저희 둘 다 콕콕콕. 다은 언니 갑자기 여름아 이래. 그래서 마라탕 먹는다는 줄 알고 마라탕 먹으려 했더니 복근 운동하자 이래서 나 마라탕 먹을 건데. 복근 운동 왜 해? 복근 운동 안 해. 마라탕 시킬 사람. 언니 복근 운동한다면서 과자 먹고 있어. 내가 그랬었나요? 기억 안 나. 은서 은서. 오늘은 오늘도 반대로 낀 것 같아. 아니야. 귀여워요. 마라탕 시킬 거예요. 언니. 안녕 은정. 물질 묻을까봐 담요는 빨면 되지만 의상은 빨 적 없으니까요. 저 이거 좋아요. 이거 이름이 뭘까요? 설아 언니 이거 이름 뭔지 알아요? 이거 이름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말해주세요. 내 사랑 꼭이야. 안녕하세요. 옥수수 맛있는데? 배불러 이제. 안녕. 수정도 다 봤고요. 컴백 인터뷰는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외워야 될 게 많아가지고 살짝 떨리는데요.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이루다 짱씨. 저게 어려워요, 여러분. 미치지, 이렇게 미치지. 자꾸 이렇게 어, 이렇게 돼요. 반대쪽 가리게 돼. 제 시력은 0.2입니다. 0.1인가? 여튼 안 좋아요. 자, 저희는 가야 된다고 합니다. 가볼까요? 1, 2, 3. 보설아 언니는 잘 보여요. 시력 검사 2.0. 안녕, 우쭈. 저는 지금 손톱을 붙일 거예요. 제가 이번 활동 때 네일을 의상에 맞춰서 바꿔서 하고 싶어가지고 손톱을 여러 개를 샀거든요. 이거 진짜 귀찮아요. 짜란! 어때요? 예쁜가요? 반짝반짝한 오늘 재질의 옷이어가지고 핑크색 네일을 했어요. 짜란! 예쁘죠? 언니들까지 하면 막내라인이에요. 연정이만 없고. 핑크색 막내라인 끼고 싶어서. 나 언니는 완벽한 막내라인이야. 내가 여기서 막내 역할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그냥 진짜 막내야. 해주세요. 내가 갖다 나를 정리만 해도 1톤이 넘어요. 그게 막내 역할이야. 99에 껴주던가 97에 껴주던가. 언니 턱 펴봐. 내가 같이 보자. 저도 보여줘. 얘는 마치 귀에 달았던 털털이 같네요. 귀엽다. 그러니까 얘 이름 붙여주자 우리가. 비싼 건가? 숭이. 숭이. 숭이 어때? 숭이. 숭이. 맞춤. 숭이. 털털이 언제? 야 눈 그렇게 느려? 제가 기사를 봤는데 어떤 이거 통신사 주민과 저기 바닷속에 있대요. 근데 그거를 상어가 5분 동안인가 전 통신사가 먹는 적 있었잖아. 예전에 해주지 않았어? 케이블 해상호가 물었대요. 육자 왜 사용하는지 이러고 한국을 벗어있어요. 아, 진짜 오랜만에 우리는 쪽줄이 쪽쪽으로 와 있는 거 같아. 우리는 많이 쓰인다. 번호가 많아. 봐봐. 진짜 여기가 멀어. 다이노는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내내 했어요. 이거를 어머머 때부터 이제 비밀이야. 너에게 닿기를 쭉 일화를 아시겠지. 거기도 나가 막 너 나가 너 들어가 막 너 뒤로 가 너 앞으로 가. 그렇지만 저는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엔딩 딱 맞아. 아, 딱 맞아. 아, 나 진짜 신경 너무 쓰여. 제일 좋아하는 야채가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야채 저는 케일. 케일이 어떻게 생겼어? 커다란 부채같이 생긴 거. 난 샐러리. 상추같이 생긴 거야? 상추인데 부채야. 이만해. 진짜 이만해. 그 두 장 갈잖아 이렇게. 얘 오늘 토끼같이 생겼다. 토끼같이 생겨서 케일이 이만해 이러니까. 케일이 이만하다니까. 근데 다영아 귀여워. 영혼 어딨어? 아니야 나 진짜. 언제든 살기가 어렸는데 감사합니다. 입은 따뜻해. 다영아 귀여워. 아, 하나 둘. 하나 둘. 오늘 컨셉은 팬토마임입니다. 어때? 네. 준비가? 나 다시 하고 싶은데. 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내가 눈을 이렇게 떴어.
왜 오늘 지옥에서 안 왔어? 지옥 눈 너무 착하게 떴어 오늘. 아, 애니어즈네요. 눈 어떻게 땡그랗게 뜨는 거야? 올라갈게요. 이렇게 왜 잘 떴다마 민규. 클래식 클래식. 여기가 아까 엔딩 할 때 민크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민크 실패할까봐 못했어요. 이만큼 잡혔는데 민크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럼 엔딩은 끝났네요. 벌써. 안 돼, 나 눈 땡그랗게 못 떴는데.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나 오늘 카메라에 자랑하려고 하는데 자랑할 것 같아요. 이게 반지가 있잖아요.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나는 왜 반지? 어, 반지가 날아? 날아요. 아, 엔딩도 이렇게 할까? 좀 이상한데? 우리 아까 무대에서 다영이가 언니 하자 했는데 갑자기 카메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민망했는데 갑자기 다시 돌아와줘가지고. 요즘엔 이게 유행이라면서요? 언니 오늘 예쁘다. 이게 왜 유행이야 근데? 루피 피스. 나도 뭔지 몰라. 끝! 언니 약간 오늘 토끼나라 공주님의 대장 같아. 야, 너 진짜 토끼나라 공주님 같다. 아, 저는 오늘 토끼나라 공주님의 인상이에요. 가시죠 인상. 아, 가시죠. 아니 대장 왜 토끼나라에 오지 않는 거야? 당근은 어디 있지? 당근은 위에 있어. 여러분, 저는 산녹을 마치고 왔는데 오늘 약간 성숙한 것 같아. 예쁘게 나왔나요? 오늘이랑 어제랑 우정들이 행사에서 보고 싶다고 해준 머리를 했는데 오늘은 까치머리예요. 까치처럼 삐져나와서 까치머리예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측겜 인기가요. 오늘 첫 등장이네요. 제가 아까 정신이 없어서. 이게 홀씨를 키니까 되게 뮤직비디오 같다. 브리티니 스피어스 같지 않아요? I see you looking at me. 지금 몇 명이 자고 있어서 좀 조용히 할게요. 우정들이 지금 편지 고마워요. 잘 읽을게요.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냐? 오늘도 유쾌한 태기실. 언니 혼자 유쾌해. 저희가 요 근래 그 우쭈캠 찍는 캠이 신상으로 바뀌었거든요. 카메라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었어. 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짜자자잔. 안녕 여러분. 오후 1시 28분이고요. 우정들과 품매를 하는 중입니다. 아까는 웨이브에 꽃을 달았는데 사운 녹화가 있어가지고 오늘로 컴백주가 모두 끝이 났는데 그래도 여태껏 활동 중에 진짜 제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제정신 아닌데 제정신이라고 말하고 말고 진짜로 제정신이었어요. 춤을 굉장히 열심히 췄더니 팔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괜찮겠죠? 아프지는 않은데. 리허설을 하고 본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잠깐 사이에 머리를 뽑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캐릭터 있지 않나? 무슨 캐릭터지? 너 무서워 지금. 숲에 사는 메리? 아침에 산옥을 했는데 열심히 5분 남았어? 떴어야 되는데 웃으면 자꾸 눈이 감겨 반. 잘하고 오겠습니다. 언니! 나는 유현정 이만 때리려고. 나도. 내 이마는 아무도 못 두들겨. 나만 두들길 수 있어. 인기가요 오면 과식하게 돼. 인기가요 매점에 맛있는 게 존만해야지. 저 얼른 소화시키고 우리 하러 가볼게요. 내가 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빠빠이. 안녕하세요 우정 여러분. 제가 좀 늦게 나타났죠? 제 앞머리 수정하는 장면을 좋아하시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스타일링의 한 90%가 앞머리이기 때문에 앞머리 드라이가 잘 되는 날은 얼굴 컨디션이 약간 좀 더 좋아요. 그 말의 뜻은 뭐죠? 얼굴의 컨디션이 오늘 좋다. 제가 요즘 꽂혀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백예린님의 그게 나였네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정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노래예요. 들어봐주세요. 수정 다 봤어요? 오늘 약간 그 느낌 나요. 캘리포니아 걸 느낌 나요. 완벽하게 노렸어요 언니. 그죠? 오늘 약간 캘리포니아 걸. 언니는 영국 공주. 왜 영국이죠? 영국은 아직 왕족이 있잖아요. 몰랐어. 왕족이란 얘기. 역시 그 저희가 포인트 한번 이게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어떤 표정 지어요? 눈 감아요. 오 좋다. 눈 감고 저는 이렇게 해요. 오 이렇게. 그러면 오랜만에 돌아온 What's in my bag? 설아의 What's in my bag?
어,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지. 여기 냄새 맡고 싶어. 귀엽잖아. 손꼽망 쪽인데? 근데 귀여운 포인트 여기 발 나온 거. 귀여워. 맞아. 엄마가 양말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너무 귀엽죠?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싫어. 노래 망치지 마. Baby 천천히 You don't need to hurry. 안녕하세요, 우정입니다. 스타트. 너무나도 기분 좋았어요. 인지가 이렇게 즐거운 곳인지 몰랐어요. 아, 오, 가물이, 가물이. 물고기가 말해서 정말 안 돼. 그러면 다음은 시카츠 활동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